세종은 애민정신이 투철한 임금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세종만큼 백성을 사랑했다는 임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죠. <laughs> 쑥스럽게 내가 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항시 노력했지요. 재산 취급을 받던 노비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섰고 말이에요. 맞아요. 전하는 노비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노비는 인간이기 이전에 주인집의 재산이었기에 노비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주인의 과도한 노비 체벌을 금지시켰으며 실수로라도 노비를 죽이면 그 주인은 반드시 처벌했습니다. 여기에 관청에 소속된 여자 노비의 경우 애를 낳으면 100일 동안 휴가를 주게 했으며 남편 동안 1개월 정도 휴가를 주어 부인의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지금의 복지제도와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 거요 노비나 양반이나 또는 농민 모두 나의 백성들이잖아요. <laughs>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셨어도 그것만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 그린 혼민정음 창제도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백성 대다수가 한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함을 보고 나는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인 성삼문, 신숙주와 함께 연구를 시작하여 백성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글을 만들어 냈어요. 즉 스물여덟 글자를 통해 뜻을 마음껏 펼치게 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온것 같군요. 내가 왜이 일을 반대했는지 이야기 드리죠. 세종은 한 글을 만들 때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중국을 큰 집으로 생각하고 중국 것이라면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반대가 왕강하여 새 글을 만들지 못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자와는 다른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많은 관리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누가 반대했느냐고요? 바로 최만리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감히 중국을 버리고 원한 글을 쓴다는 건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지요. 지편전의 <laughs> 부제학으로 세종이 총애하던 학자 최만리가 반대의 선봉에 서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신, 말리 등이 엎드려 생각하옵 건대 업문의 제작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오나, 업문이 옛 글자를 본받았다고 하지만, 그 음과 합자는 다옛 중국 것에 어긋나오며, 사실 근거함도 없사옵니다. 어찌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중국에 부끄러움이 없겠사옵니까 옛부터 우리나라는 문물, 예약을 중국에 비교하였는데, 지금 따로 언문을 만들어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이 되는 것은 문명의 큰 배단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지성을 다하여 중국을 섬기며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따랐는데 이제 언문을 창작하여 한자를 버리려 하시다니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1444년에 최말리가 주도하여 세종에게 올린 한글 반대 상소입니다. 세종은 본인이 신임하고 있던 최만리가 이런 상소를 올리자 최만리를 비롯한 비판자들을 불러 왜 반대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살펴볼까요? 한글을 만든 것은 우리 글을 가지고 백성을 편하게 하려함인데. 신만리 아르나이다. 업문을 창제함에 있어서 신등은 결코 처음부터 전하의 어의를 그르치고자 함이 없었사옵니다. 하오나, 언문을 창제한 이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점점 의구심만 돼갈 뿐 의심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대들을 의심케 한단 말인가? 전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마땅히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시어 의견을 들으심이 옳은 줄 나옵니다. 하온대 전하께 오선은 지금 널리 의견을 모으지 아니하시고 지체 얕은 관리 십의명에게 일러 옛사람이 앞서만들어놓은 글자와 아주 다른 만문을 만들어서 만니다서하 천하의 하심은 중국이었고 중국이 우리나라 또한, 또한 중국의 들방에있들어서니다 신등이 간절히 바라어건대 부디 제멋대로 서만 가져 오랑캐 무리로 전락해 버린 저 일본이나 여진과 같이 만들 하지 마옵소서 제나라 말을 제나라 문자로 적는 것이 오랑캐란 말이냐? 세종은 발끈하며 크게 화를 냈으나 최만리 등은 끝까지 지지 않고 세종의 한글 창제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만리를 비롯한 한글 창제 반대자들을 조선 시대의 특별 사법 기구인 의금부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신하들이 답답했어요. 뭐 사람들은 저를 반대만 한 학자라고 하지만 전 당시 시대적 상황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볼까요? 최말리는 도대체 왜 한글 창제를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반대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한문을 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글자를 새로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오랑캐 국가가 되겠다는 멍청한 발상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당시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담당하고 있던 사대부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이따라서 전하의 의지가 조금만 부족했더라도 한글 창제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새로 만든 한글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총의하던 최말리를 오게 가두면서까지 한글 보급을 똑심 있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세종은 최말리를 비롯한 반대자들도 조선의 앞날을 생각한 충성심에서 상소를 올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업문 반대 상소에 앞장섰던 최말리는 세종의 한글 보급 의지가 도대체 못마땅했던지 벼슬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버렸습니다. 이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었으니 이들을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리학의 핵심은 중화에 있었지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 말입니다. 난 성리학자로서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세종은 능력 있는 인재가 낙향해버리자 한동안 그를 위하여 지편전 부재학 자리를 비워둔 채 다시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말리는 끝내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에 죽고 말았죠. 세종이 의지를 가지고 이뤄낸 한글 창제. 과연 반대파의 결사반대를 일체 무시해 버리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만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 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